아, 드디어 백두대간 선자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고도 1157m입니다.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산 1-134번지입니다. 이도 37도 43분이네요. 백두대간 선자령입니다. 아, 주변은 지금 뭐 구름 안개 껴서 전혀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대관령 휴게소에서 5km 왔습니다. 아, 선자령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봉우리로 북쪽으로는 오대산의 노인봉, 남쪽으로는 능경봉과 연결되는 등산로이다. 선자령을 중심으로 펼쳐진 능선부는 매우 완만한 지형으로 비교적 쉬운 등산로 구간이다. 능선과 정상에서는 강릉시가지와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관령에서 선자령 구간은 백두대간 마르곰 등산로이자 국민적 휴양지로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2021년도에 대관령 일대 숲길이 국가 숲길로 지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선자령 일대는 난이도가 낮은 구간이지만 겨울철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자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입니다.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 체계이며 백두산에 시작돼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른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서 총 길은 약 1400km에 이릅니다. 지질구조에 기반한 산맥체계와는 달리 지표 분수계를 중심으로 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인식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